오는 29일부터 제25회 대전 연극제가 열립니다. 그 첫 문을 열어줄 극단 마당의 연습 현장과 함께 이 생활 예찬 전시회를 소개해 드립니다. CNB 문화톡톡 이민희 기자입니다. 리어카 바퀴에 깔린 배춧잎처럼 힘없고 나약한 모습의 서민들. 서민 상권의 몰락과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취업.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풍조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극단 마당이 선보이는 연극 철수와 란에서는 이런 나약한 현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 바로잡고자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수도 끊겼고 전기도 끊겼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야유회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네, 좀 우리네 좀 가슴 아픈 현실을 네, 좀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연극 철수와 나는 지난 2014년 대전 창작희곡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윤미현 작가의 작품을 토대로 오랜 기간 다양한 작품을 연기해온 극단 마당에서 표현합니다. 전국에서 아마 40여 년 극단으로서 창단지 40여 년 극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은 저희 막 극단이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가 깊은 만큼의 작업도 충실히 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예. 여러 장르 실험극부터 해서 전극까지 예, 다 하고 그, 또 그때그때 연출가 선생님이 예, 원하시는 예, 작품을 이렇게 같이 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극단 마당을 비롯해 4개 극단이 참여하는 제25회 대전 연극제는 29일 철수의 난을 시작으로 순수 창작물 4편이 맞붙으며 관객들에게 탄탄한 줄거리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전 연극제를 참가한 지가 한 20여 년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이 작품을 가지고 대전 연극제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고는 뭐 대상이겠죠. 예, 대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배우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딱 부들땀 흘리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저희 철수의 난 공연을 보러 오시면 저희의 그 우리네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좀 생각해보시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도마와 냄비가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생활예찬 전시회에서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들을 소재로 색다른 재미를 드립니다. 주방에 있던 도마가 도화지가 됐습니다. 그 위에 그려진 익살스러운 표정이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줍니다. 금방이라도 끓일 수 있을 것 같은 냄비에 라면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끓어넘쳐서 탄 것 같은 그 흐름은 유화로 그려낸 가짜입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들을 소재로 작품을 탄생시킨 이 생활 예찬 전시회에서는 진짜 옷에 프린트를 해 그림을 새겨넣은 작품들과 버려지는 헌옷으로 잘라붙여 만든 작품 등 생활 속에서 익숙한 듯 신선한 아름다움을 선보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없는 고무신에 익살스러운 얼굴이 들어간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백상옥 작가는 고무신 속에 그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을 조각해 넣으면서 여러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무신은 작가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끌어내주는 그런 대상임과 동시에 힘들었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름지고 고단한 표정의 얼굴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이번 연극은 어린이들이 직접 연극에 참여해 역사 공부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금속이나 나무 등의 홈을 파고 그 속에 다른 재료를 넣어 무늬를 나타내는 상감기법의 백제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작 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춤과 노래가 더해져 신나고 재밌는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